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뉴스코커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 동안 선거의 룰을 놓고 각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렸는데요. 네, 그러다가 최근 제1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선거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올해 선거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례정당이니 위성정당이니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내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유권자들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여기 300석의 국회의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 5세석은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47석은 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채우게 됩니다. 준연동형은 비례의석 47석을 지역구의석수와 연동해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자, 네, 그럼 예를 들어보죠. 네, A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 지역구에서는 15석을, 정당 득표율에서는 10%의 득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A 정당은 정당 득표율로만 따지자면 총 의석 수의 10%인 30석만큼의 국민 지지를 받아간 셈이죠. 네,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15석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이럴 경우 준 연동형은 그 차이가 나는 15석의 50%인 8석을 A 정당에게 비례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한 소수정당의 입장에서는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수를 보정할 수 있어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거대정당은 조금 불리한 제도입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네, 비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을 가져갔고 정당 득표율은 30%를 기록했다고 가정해 보죠. 네,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는 90석이지만 이미 지역구 의석에서 그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비례 의석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표의 등가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대 양당이 이런 바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그 취지가 퇴색된 바 있는데요. 네, 이번 선거도 결국 이런 불안전한 룰을 토대로 선거가 네, 치러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4년 내내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한 표는 제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뉴스 코콕이었습니다.